빙글라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얀마 사는 요자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요, 미얀마 과자 10종 사먹어보기인데요. 제 앞에 준비되어 있는 10종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, 자, 레페토입니다. 레페토 같은 경우에는 찻잎, 녹찻잎으로 만들어진 과자인데요. 과자라기보다는 흔히 말할 수 있는 후식 종류, 그리고 입가심, 또는 디저트, 에피타이저,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레페토입니다. 이렇게 이 안에는 찻잎, 절인 찻잎, 그 다음에 땅콩, 기타 등등이 들어있는데요.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항상 팔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. 이 과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친구들이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많이 먹는 걸 봤었는데요. 어떤 맛인지 아직 사실 저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오늘 처음 먹어보는 날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몽케이크인데요.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흔히 볼 수도 있고, 배가 고플 때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경우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매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몽케이크는 파인애플 맛 몽케이크입니다. 미얀마의 파인애플이 정말 당도가 높은데요. 제가 필리핀 가서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먹어봤던 그 파인애플 맛과는 정말 상반된 만큼 정말 부드럽고 정말 특별하게 저는 미얀마에서 파인애플을 사랑합니다. 500자시면은 배가 부를 만큼 사 먹을 수 있는 파인애플, 거기다 당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. 자, 파인애플 몽케이크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.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과일의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은 이 안에 씨앗 같은 것도 보이고요. 약간 고춧가루 같은 것도 보이고요. 뭔진 모르겠지만, 뭔진 모르면 우선 먹어봐야 되죠. 먹어봐야,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과일도 역시 뭔지 모르겠습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친구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테스트로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의 이제서야 이 맛을 알겠네요. 자, 여섯 번째 과자. 자,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과자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 계란 그림 그려져 있는 거? 이 안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고요. 아까 전에 그 성분을 보니까 설탕, 그 다음에 계란, 밀가루 이렇게 들어있다고 써 있었는데요. 사실 저는 이 여기 안에 보이시는 이 구멍 보이시죠? 이 구멍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저는 뻥튀기 같았어요. 잘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아, 네. 그리고 약간 이 촉감도 약간 촉촉촉촉한 것이 한국의 한과 같은 느낌이 나서, 제가 한과를 먹어본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한과를 기억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같은 맛일까 싶어서 희망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봉을 사와봤습니다. 맛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과자는 슈퍼 아주머니께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추천을 해주신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 오이시입니다. 오이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얀마 전국에 시골에 가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잘 팔려요. 잘 팔리는데 또 맛있어요. 근데 또 싸요. 대신에 공기가 9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9예요. 10분의 9. 이 만져보시면 한국 과자 기업들은 정말 정직함.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과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. 저 지금 이 봉지에서 이만큼이 과자예요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다 공기입니다. 질소죠? 이거 진짜 에어백으로 써도 되겠어요.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질소 너무 많습니다. 오이시 반성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과자입니다. 모치. 자, 이 과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. 보이시죠?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포테토 칩인데 구멍 뽕뽕뽕 펀칭 나 있죠? 이 펀칭 나 있고 거기다 고춧가루도 조금 살짝 매콤하게 뿌려져 있습니다. 미얀마 분들 이 과자 정말 사랑해요. 그래서 슈퍼마켓 구멍가게 어디를 가든지 이 포테토 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는 그래도 매뉴팩처 데이, 익스파이어 데이트, 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. 제 배는 소중하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짜잔, 짜잔. 자, 대망의 마지막 과자 보이시나요? 자, 마지막 과자 같은 경우에 칡피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. 그래서 골라왔습니다. 미얀마에서는 칡피 그리고 콩 생산율이 굉장히 높은데요. 이 콩을 갖고 미얀마 분들은 많은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.
대표적인 요리 모잉가 있습니다. 모잉가 생선 으깨서 만든 거죠. 근데 그 안에 콩 들어갑니다. 그리고 단지 또 콩가루 들어갑니다. 콩가루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. 근데 그 콩가루로 만든 과자입니다. 저 오늘 콩가루 하나도 못 먹었는데 오늘 이걸로 섭취해 보겠습니다. 단백질이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 과자 레페톡. 레페톡은 제가 이걸 먹으려면 준비해야 될 재료들이 있어요. 잠시만요. 여러분, 제가 재료들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. 준비한 재료는 쟁반 그리고 장갑입니다. 이 안에는 장갑이 안 들어있어요. 저는 손에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갑, 위생장갑, 그 다음에 접시. 접시가 없으면 무쳐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. 사실 이 안에다가 토마토, 그 다음에 매운 고추, 그 다음에 라임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맛있는데요.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무쳐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안에 이 두 봉이 들어있었어요.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. 자, 배가 고팠는데 잘 무쳐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볶은 땅콩, 그 다음에 땅콩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병아리콩도 들어있고요. 이렇게 콩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. 참깨도 보여요. 여기 보시면은 참깨도 보이고요. 자, 냄새는 기름에 볶은 콩 냄새, 당연히 그런 냄새가 나고요. 그 다음에 자, 오늘의 주인공 레페입니다. 자, 레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요. 그리고 맛있는 냄새도 나요. 저한테 이제 맛있는 냄새라서. 자, 이렇게 있는 재료로 잘 묻혀 먹어보겠습니다. 막 튀져나가네요. 자자자자, 묻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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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고 비비고 오오오오. 이 엄마 와서 이런 음식 손으로 비벼 먹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. 한국에서는 오이 무침할 때 그럴 때밖에 손을 따로 이렇게 음식에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손으로 많은 음식을 무쳐 먹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. 근데 밖으로 튀어나간 건 어떻게 하죠? 자,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. 있는 그대로 맛을 보죠. 역시 맛있어요. 이것만 넣는데도 맛있어요. 왜냐면 이 안에 약간 매콤한 가미가 찻잎에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고추를 준비하시거나 라임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그 다른 재료가 부재료가 필요 없을 만큼 맛있어요. 그리고 약간 짭조름해요. 짭조름하기 때문에 밥반찬으로 먹기도 좋고 약간 여기 옆에다가 티를 한 잔 넣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. 간이 그 딱 그런 간입니다. 티 한 잔과 함께 마시면 맛있는 간. 이것만 먹었을 때 약간 조금 짤 수 있어요. 계속 들어가네요. 맛있어요. 상반해. 야다시네. 맛있습니다. 칭찬해요. 맛있는 맛이에요, 정말. 외국 분들이 오셔서 이 레페톡을 사실 먹어보시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러피안 분들은 피클에 워낙 익숙하시고 베지테리안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레페톡을 굉장히 빨리 접하신다고 했었어요. 맛있습니다. 안에 볶아져 있는 콩들이 굉장히 식감을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해주고요. 산잎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익었다고 하죠. 푹 익었어요. 푹 익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, 약간 신김치의 식감 정도로 푹 익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식감이 정말 상반되면서도 잘 어울립니다. 맛있어요. 이건 정말 사드시길 추천합니다. 그리고 뭐 따로 복잡하게 사실 필요 없고요. 차가 몇 봉 사가셔서 한국에 가셔서 드셔도 되고 오셨을 때 호텔에서도 무쳐 드셔도 되고요. 이제 호텔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드셔야겠죠? 진짜 맛있습니다. 이 매우 매콤한 맛이 가미가 돼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시중에서 챗잎만 파는 것 중에는 가미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가미가 안 되어 있는 거는 고추맛 가미죠. 매운맛 가미가 안 되어 있으면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필요한 그런 맛일 수 있는데
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미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은 이렇게 어디가 떨어진가? 잠시 밑에 내려놓고 하나 클리어 했고요. 앞에 또 클리어 했습니다. 다음에 두 번째 제품. 무지해지네요. 가위가 필요하겠어요. 자. 오! 오! 향기가 나요. 새콤달콤의 향기가 나요. 이거는 새콤달콤 향기도 있고, 아, 이거 이 향기 어디서 맡아봤는데? 이거 어디서 맡아봤는데?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노란색, 빨간색 병아리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동그래갖고 톡톡톡 털어먹는 거 있죠? 노란색, 빨간색도 있었고 노란색, 보라색도 있었고 이렇게 병아리 삐약삐약 병아리 그려져 있던 제품이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이름이. 너무 나이를 먹었나봐요. 그 제품에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. 향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미얀마 친구가 이거 멀미나 때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먹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었는데요. 정말 먹어보면은 알겠죠? 멀미에 좋은지 안 좋은지. 저 이거 맛있어요. 약간 질감은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뜯어져요. 꼭 육포 뜯는 것 같이. 고기는 아닌데 과일이 이렇게 가육이 이렇게 뜯어질 수도 있구나. 처음 알았네요. 약간 짜요. 첫맛은 짜. 입에 들어가면 짠데 근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렇게 운동을 입 운동을 해서 씹다 보면 어떤 맛이냐면 단짠 단짠 이렇게 몰려들어요 입안에서. 그리고 금방 먹었던 레페톡이 조금 약간 살짝 맵고 짰거든요. 근데 이게 단짠 단짠이 들어오니까 바로 첫 맛이 사라지고 이 맛만 입속 안에서 남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맛있는데요. 그리고 멀미도 가시겠어요. 왜냐면 사실 멀미가 날 때 먹는 제품들이 약간 새콤하고 또는 이렇게 입안에 청량감을 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자체로 청량감을 주네요. 그래서 레페톡의 향이 지금 전혀 입안에 남아있지 않아요. 식사 후에 먹으면 입냄새도 사실 사라질 것 같아요. 이빨 안 닦아도 될 것 같아요. 맛있습니다. 먹던 거 마저 먹고요. 맛있어요. 근데 먹다 보니까 어떤 것도 너무 셔. 골고루 양념이 안 됐나 봐. 사장님, 이 제품 사장님 골고루 양념 좀 해주세요. 어떤 제품, 어떤 거는 너무 시다.